얘기를 하지 마세요. 그럼 되게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. 못하게 하시니까. 생각해보면은 유학 가 있는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 머리에 받아오고 이거 봐! 남두프링이 나왔잖아요. 없는 줄 알았죠? 안 돼요. 내가 허락하지 않겠어. 긁지 않는 복권. Hello, 짜야만. 와시 프리지아. 오늘은 제가 고민 상담을 해볼 거예요. 시작해보죠. Let's get it. 언니, 제 꿈은 한국 가서 아이돌 되는 건데요. 근데 부모님이 찬성하지 않아요.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했지만 다 실패했어요. 이만 포기하고 싶진 않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? 라고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오기를 갖고 난 할 수 있다 를 생각하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든지 춤이나 노래 이런 거 관련된 대회라든지 무조건 우승을 한번 하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려요. 그전에는 그냥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. 그럼 되게 얘기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잖아요. 못하게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대회를 한번 나가서 한 번이라도 꼭 우승을 하고 부모님께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아 우리 딸이 여기에 진짜 재능이 있구나를 발견하시면은 무조건 반대는 안 하실 거거든요. 왜냐면 저도 되게 부모님이 많은 거를 하지 못하겠지만 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 곧 해외 유학 갈 17세 학생이에요. 제가 유학 때문에 부모님 돈을 많이 썼어요. 부모님 힘든 거 보이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아르바이트라든가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? 저 돈을 태우는 기계인가 봐요. 너무 자책해요. 자책하지 말아요. 왜냐면 부모님들은 다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. 저는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. 왜냐면 무용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. 저는 20살 때부터 이랬거든요. 저는 돈 욕심도 많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뭘 사드리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는 열심히 일하거든요. 학생 때 많이 받았으니까 그거를 절대 다 갚을 수 없어요. 제가 평생을 해도 절대 다 갚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엄마 아빠한테 해드리는데 유학이면은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힘들게 보내주시는 건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공부에 방해가 되면은 부모님이 그게 더 속상하실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 유학 가 있는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여기 머리에 받아오고 공부한 거를 유학 보낸 게 헛되지 않게 되게 보람있다 아 우리 딸 여기 유학 보내는 게 보람있다 라는 말을 생각을 하시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바로 갚아요. 다 절대 못 갚겠지 나처럼 조금씩이라도 어른이 돼서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. 왜냐면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. 우리 힘드셔도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? 어떤 부모님이 안 그러겠어. 다 그런 거니까 자책하지 말고 유학 가 있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면 그게 진정한 핫한 여자. 프리지아님 안녕하세요. 30살 남성입니다. 이거 봐! 남두프링이 나왔잖아요. 없는 줄 알았죠? 항상 주위로부터 너는 살이 너무 많이 쪘어. 40kg 찌는 게 말이 되니?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? 그건 동물 아니니? 어? 라는 말로 함께 경멸하고 무시당했는데요. 반면으로 너는 살 빼면 인기 많을 수 있다. 긁지 않은 복권이 되려 하니?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아, 미친 거 아니야? 그러다 보니 공황장애가 오고 항상 피해 망상에 치우쳐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. 더군다나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... 안 돼요. 내가 허락하지 않겠어. 제가 당장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. 아니 근데 사람 친구들이 하는 말은 아니겠지 설마? 근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그게 사람이야 지진이 그건 동물 아니... 만약에 진짜 찐친이라면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살이 갑자기 찌다 보면 건강에도 문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. 근데 생을 마감하는 건 안 된다고 진짜 그런 남들이 하는 말 때문에 안 돼 안 돼. 40kg 찌셨다고 했잖아요. 이거를 막 40kg를 한꺼번에 빼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오랜 기간을 잡아두고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한 달에 1kg를 뺀다 하더라도 조금씩 체중 감량을 하면은 더 도움되지 않을까. 건강에도 그렇고 긁지 않는 복권. 지금 앞에 말이 다 너무 심하고 그냥 당분간은 주변 사람들을 만남을 조금 뒤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. 왜냐면 만나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이걸 듣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더 찔 바에는 짜증나잖아요. 지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해. 내 몸뚱아리인데. 안 그래요? 아 진짜 같이 열받네. 아니 자기 인생이나 열심히 하라 그러세요. 아 진짜 뭐야. 공황장애 이런 거는
꼭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 주변에도 공황장애 겪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.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. 내가 타도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진짜 다 때려치워보고 싶거든요. 자기 몸을 위해서 생각한다 생각하고 운동이나 이거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리도 하시고 깜짝 놀라서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안 돼. 지아 언니, 저 올해 19살이에요. 남친이 저에게 선물 준다는데 선물 어떻게 고르는지 모르겠어서 저에게 원하는 물건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. 사진 보여줬더니 남친이 비싸다고 하고 됐다 했더니 또 억지로 사주려고 해요. 너무 귀엽다, 19살인데. 남친 자존심 상하게 할까 걱정되고 제가 물질적인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해요. 이러는 거 잘못한 건가요? 저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남자친구 있을 때 생일 선물이나 뭐 이런 기념일? 보통은 기념일 잘 안 챙기는 거 없고 생일 선물? 제가 갖고 싶은 거를 얘기해요. 남자들은 되게 둔하고 여자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해도 내 여자친구가 진짜 뭘 갖고 싶은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나는 말하는 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. 저는 이상한 거 사오지 말고 이거 사달라고 저도 사진을 보내요, 저도. 근데 이게 물질적인 여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해주면 물질적인 여자가 아니에요. 남자친구한테 선물 좋아할 때 똑같이 남자친구가 갖고 싶은 걸 보내달라 하고 그냥 받고 나는 너한테 안 해줄래 이러면 물질적인 여자가 되겠지. 근데 저는 똑같이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겁이 나요. 예를 들어 대학 수업 혼자 듣기나 혼자 돌아다니기 등 쭈뼛 떼지 않고 그냥 해보는 마음가짐을 알려주세요. 저도 되게 처음에는 그런 거를 부끄럽고 아씨 왕따 같잖아요. 막 왕따 같고 막 되게 눈치 봤거든요. 저도 대학교 1학년 때는 되게 눈치를 봤어요. 친하지도 않은데 일부러 어떤 애 한 명한테 가가지고 약간 친한 척하고 같이 있으려고 저도 그랬어요. 되게 막 다 사람 다 똑같은가 봐. 근데 저도 한 1학년 때까지는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면서 애들이랑도 시간표도 안 맞고 친해질 그 공감대가 없으니까 되게 저는 안 친했어요. 그래서 저는 진짜 혼자 다녔어요. 되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돕고 다니라고 했거든요. 혼자인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. 요즘 혼밥, 혼술, 혼녀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. 혼자인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, 요즘에는. 저 맨날 혼자 다녀요. 진짜 나 맨날 혼자 다녀요. 그냥 맨날 집에 있고 맨날 어디 갈 때도 혼자 가고 뭐 사러 갈 때도 혼자 가고 부산 가야 뭐 엄마랑 아빠랑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막 되게 인싸 같아 보이지만 아니거든요. 주변 사람이 없어요, 저도.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데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되게 이상한 스타일이죠. 이거 뭐 이런 걸 공감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인생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내 옆에 맨날 사람이 있겠어요.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대학교 때 진짜 친한 친구 한 명 있어요. 나랑 걔랑 친구랑 시험 보는 같이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걔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간 거 수술하러. 나도 안 갔어. 그니까 나도 이랬어. 나 진짜 나도 이랬어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바보 같았고 그때는 그랬고 나중엔 고쳤지. 남의 시선을 생각하다 보면 진짜 나를 깎는 거예요. 깎는 거. 내가 좀 더 점수 받을 수 있는 거? 못 받고. 저 그랬잖아요. 너무 고민을 있잖아요. 다 아씨 뭐 어떡하지? 아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냥 아 뭐 나 혼자 다녀야 되네. 뭐 안 귀찮고 좋지. 이렇게 하래. 이렇게 하세요. 하래. 파이팅. 남들이 무조건 저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.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도 저를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과 친해고 싶어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 이건 진짜 잘못됐어요.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봐요.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? 아니잖아요.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바로 아 그렇네 되지 않아요? 그리고 남들이 무조건 저를 좋아해야 한다는 생각 이거부터 버려야 돼. 자기 자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거를 말하면? 내가 물어볼게요. 세상 모든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? 아마 아닐걸요? 마음을 다시 먹는 걸로? 저는 곧 졸업할 대학생인데요. 전에 실패한 연애 경험 때문에 남자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것 같고 남자 만나는 거 조심스러워졌어요. 근데 연애 안 하면 또 안정감이 없고 곧 대학 졸업생인데 미래가 막막하고 인생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. 아 무슨 남자 때문에 인생 의미가 없어지나요? 말도 안 돼.
남자랑 연애를 실패해도 저는 되게 성격이 되게 쿨하고 되게 자존감이 저는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패해도 아 진짜 뭐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, 네 말고도 좋은 남자 난 더 많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되게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. 제 친구가 이래요. 3년인가 사귄 남자친구랑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고민을 듣는데 나랑 너무 다르니까 솔직히 고민을 들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. 나는 그냥 공감이 안 가니까 왜 남자 때문에?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른 거니까. 근데 남자 만나는 거 조심스러워졌다 했잖아요. 근데 뭐 지금 당장 무조건 남자를 만나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. 억지로 만나봤자 나만 힘들고. 짜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지만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아요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나도 행복할 것 같고. 고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키도 안 크고 몸에도 안 좋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쿨하게 살아 쿨하게. 아 이거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돼요.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 막 신경을 너무 쓰지 마세요. 물론 그 나이에는 베이비잖아. 베이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. 오만 고민 다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커서 생각해보면 그땐 그런 고민을 왜 했을까? 내 할 일이나 더 할 걸. 그런 고민할 시간에 공부라든지 뭐 그런 거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의 생각은. 아시겠죠? 그럼 안녕.